정윤지 선수가 오늘 점수 많이 얻고 있죠. 오늘의 위치는 정주와 앞쪽이에요. 정윤지 오늘 버디 3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. 이번엔 파퍼. 아, 아하. 정타가 되지 않았죠. 치는 순간에 알았어요. 첫 보기로 전반을 마무리하게 됐습니다. 정말 세월 연속 버디가 두 번이나 나온 정윤지 선수인데요. 현재 4위에 올라 있고요. 자동차가 걸려있는 파스 1이 13번 홀입니다. 오늘의 홀 위치는 오른쪽 뒤쪽에 놓여 있습니다. 이 홀이 그린이 어려워요. 오, 홀 쪽으로 가는데요. 네. 이게 이런 경사가 네. 있습니다. 지금 공이 떨어진 곳이 한 높은 곳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순위가 가장 많이 뛰어오른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정윤지. 자, 내리막 퍼시고요. 오른쪽이 높습니다. 이것도 쉬운 것은 아니에요. 오, 좋았어. 야, 이 홀의 버디는 아주 값진 버디입니다. 네 홀 네 연속 버디예요. 무조건 공격적으로 가야 되는 날입니다. 그런 판단을 내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. 오늘 13점 획득하고 있는 정윤지 네 홀 연속 지금 버디를 기록했고요. 또 한 번 노리겠는데요. 또 하나 기회 있는데요. 네 홀 연속 버디였어요. 네, 14번 홀이죠. 홀의 위치가 완전 뒤쪽인데 왼쪽 뒤쪽이요. 오르막 퍼시에요. 오, 또 들어가요. 끝까지 이어가는 정윤지. 정윤지 선수 놀라운데요. 와, 지금 버디가 와, 7개죠. 8개. 와. 오늘 정윤지 선수의 샷이 정말 엄청난데 또 한 번 기회를 만들지 보시죠. 핀의 위치는 오른쪽 앞쪽이에요. 현재 5홀 연속 네, 버디 행진 중. 15번 홀이죠. 오르막의 왼쪽이에요.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. 스피드가 중요해요. 홀 주변에 경사가 좀 있습니다. 또 들어갑니다. 여섯 개 연속. 이야, 이게 지금 뭐 무슨 흐름입니까? 아,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데요. 네. 자, 그리고 자, 지금 정윤지 선수가 16번 홀. 네, 16번 홀 파스로인데요. 이게 만약에 네. 들어가면은 와. 또 버디를 시도하는데요. 네. 7개 연속 시도하는 정윤지. 자, 이것도 노릴만 했고 이 홀이 들어간다면 다음 홀도 버디 홀이잖아요. 그러면 8개까지도 가능했거든요. 이번에는 8호 마무리했습니다. 그리고 지금 정윤지 선수가 기회홀 17번 홀에 있습니다. 191m. 두 번째 샷. 거의 대부분의 선수가 투혼 시도를 하는 홀이죠. 두 번째 샷 올라왔습니다. 오, 나이스 샷. 이거 이글도 가능하겠는데요. 그리고 정윤지는 이글 시도. 네, 이글이에요. 이글 퍼. 아, 스피드가 좀 부족했네요. 네, 자 이게 5점짜리 이글이 눈앞에
해피 머디지만 야 이거 정말 아깝네요. 그 위치 정말 가기 힘든 위치에 가 있었거든요. 아쉽네요. 그래도 또 2점을 추가하고 더 달아났습니다. 140m 두 번째 샷. 자 이제 홀을 핀 하이로 지나오면은 네. 약간 내리막 역경사가 되는데. 자 이 마지막 홀이에요. 오늘 19점 획득한 정윤지. 내리막 오른쪽인데요. 그렇게 큰 변화는 없어요. 많이 볼 필요 없어요 오른쪽을. 오 마지막은 좀 아, 스피드가 부족했죠. 예. 잘 봤어요. 네. 지금 그 라인은 잘 읽었는데